벤 11인승 무시동 히터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쪽에 11인승 이쪽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잭 같은 게 자키가 들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통이 되지? 맞죠. 원래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이쪽을 제거를 하시면 안쪽으로 브라켓이 이렇게 연결해서 얘네들이 지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다 분해를 해서 브라켓으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앞쪽을 받쳐줄 수 있고, 뒤쪽은 이렇게 감싸서. 그리고 얘를 그대로 올려서 걸쳐서 스탠반도 있죠, 스탠반도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킬 겁니다. 무시동 히터라 해가지고 이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보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원통에 있고, 여기 백입니다. 이게 우리 차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머플러, 소음기, 흡기 필터 들어오고, 연료 호수, 그리고 연료통에서 기름이 나와서 얘를 연결할 겁니다. 어디 갔지?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할 건데 아직 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나와서 1차적으로 여기 필터, 연료 필터를 걸쳐서 그 다음 연료 펌프입니다. 이쪽 본체까지 기름을 밀어주기 위해서 연료 펌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설치할 때 이렇게 45도, 이게 아니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45도로 해야지 기름이 올라가서 그대로 본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이렇게 처지죠. 그러면 기름이 내려와서 밑에가 이렇게 U자식으로 해서 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름이 또 많이 들어가고 뭐 불완전 연소 뭐 그런 원인 때문인지 45도 장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커넥터도 암수 구분이 뭐 크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리모컨이고 얘도 LCD 모니터 창. 이 상태에서 그냥 연결해서 여기 전원선을 그냥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연결하시고 동작시키면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이 이제 송출기고, 송출기 위에 덕트도 꽂아서 방향 조절할 수 있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인승은 이쪽이 후열 제일 뒷자리, 자키 있던 자리가 딱입니다. 참고하십시오.